이뿐만 아니라 즐겨 먹는 요리에도 새싹고리 가루가 자주 활용된다는데 그녀가 평소 챙긴다는 새싹고리 가루 활용법을 살펴보기로 했다. 언니, 그게 뭐예요? 아, 콩국수 해 먹으려고 새싹고리로 만든 콩국물이에요. 이렇게 먹어도 너무 맛있거든요. 드셔보실래요? 아, 네. 새싹고리를 넣은 콩국물, 과연 그 맛은? 진짜 고소하네요. 이렇게 콩국수를 좀 자주 해 드시나 봐요. 네. 요즘은 아주 자주 해 먹고 있어요. 예전에는 밀가루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조금 더 건강식이 뭐가 있을까 연구하다가 이렇게 해서 먹으면 여름철 별미에도 좋고 아주 간단히 먹을 수 있어서 몸에도 좋고 너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 새싹고리 콩국수. 먼저 두부를 끓는 물에 넣어 5분간 데쳐내고 믹서에 물 한 컵과 데친 두부, 그리고 새싹고리 가루를 넣어준다. 이렇게만 갈면 끝인가요?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요. 훨씬 더 고소한 맛을 더해줄 수 있는 비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. 고소함을 더하는 김윤정 씨만의 비법 식재료는 과연 무엇일까? 바로 아몬드예요. 다이어트 할 때 아몬드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먹고 있었는데 콩국수 해 먹을 때 넣어서 먹으니까 고소한 맛이 훨씬 더 강해지더라고요. 아몬드 한 줌까지 넣고 곱게 갈아주면 새싹고리 콩국물이 만들어진다. 여기에 밀가루로 만든 면 대신 비교적 칼로리와 당 지수가 낮은 메밀면에 만들어 놓은 새싹고리 콩국물을 부어주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한 그릇, 새싹고리 콩국수 완성! 맛은 물론 영양적으로도 훌륭한 한 끼라는데 새싹고리 속에 들어있는 폴리코사놀 성분은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분해를 돕기 때문에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. 이때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아몬드와 함께 섭취하면 새싹고리 영양 흡수율을 높이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더욱 효과적입니다.